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조재훈입니다. 31살입니다. 뭐해? 저는 이제 건축에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 저는 조은희요. 25살이요. 뭐해? 주부예요. 부부야, 니네? 네. 야, 남매인가 싶어서. 그래, 뭐가 고민이야? 이게 옛날에 좀 크게 좀 와이프 때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덩어리 좀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사안을 신청했거든요. 임신했었을 때 좀 많이 싸웠어서 트러블도 많았고 좀 안 좋은 기억도 많았어서 근데 그걸로 자꾸 악순환이 생겨서 싸우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 많았지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 거의 막달 때쯤에 이제 남편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달인 몸으로 이제 남편 피곤할까 봐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갔다 오면 잠자리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잠자리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임신 막달에? 네, 거의 한 8개월, 9개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자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아, 준비 다 해주고 밥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라 얘기 좀 하면 아, 피곤하다, 좀 가라. 아, 나는 피곤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애를 이제 두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와이프가.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막 힘들게 가진 애거든요. 저는 이제 애를 가졌으니까 직장도 가진 얼마 안 됐고 돈도 없을 때니까 난 와이프도 안 보이고 애도 안 보여서 돈 좀 일단 벌어야 되겠다 생각만 있었으니까 와이프는 옆에만 있어달라 하고 나는 돈 벌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많이 싸웠죠. 그런데 잠자리랑 그 얘기랑 다른 얘기지. 잠자리를 왜 요구를 해 갑자기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참다가 이제 터져서 이제 제가 집에서 칼을 들고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고 나 좀 봐달라 이 식으로 칼을 들고 나갔는데 칼 들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밥 해주고 어떻게 되면 와이프가 제가 진짜 놓고 한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가 얘기해봐. 밥을 해주고 똑같이 그냥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같이 먹고 남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그러고 밥을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잘 때 되니까 잠자리 욕을 하고 이제 참다가 너무 서러워서 우니까 왜 우냐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우냐 그럼 얘기 좀 하자 이러니까 피곤하다 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아니 근데 그때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8년도예요. 18년도. 어휴. 그럼 니네 언제 처음 결혼한 거야? 제가 20살이고 남편이 26대 처음 만나서 동거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기 때 결혼했네 거의. 너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얘기한 거야? 네, 맞아요. 뭐, 왜,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어디서 만났는데, 니네?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옥천에서인데 이제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소개시켜주겠다, 와이프를. 근데 저는 솔직히 옛날에 좀 한마디로 꽃뱀 같은 여자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러다가 만나다가 장거리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올라왔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넘어 살자. 그러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때 20살에 얘랑 동거한다고 집에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얘기했죠. 엄마 뭐래? 엄마가 좀 반대를 하셨죠. 괜찮겠냐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좀 네가 좋으면 어쩔 수 있냐. 그렇지, 방법이 없어, 그거는. 아니, 진짜 괜찮겠냐.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었지, 엄마. 네, 안 들었지. 그 정도 안 듣고 그냥 귀 닫았죠. 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네, 지금 어때? 엄마 말 안 들은 후회가 게. 조금 될 때가 많아요. 후회가 좀 되지. 네. 그지? 거 봐,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소개팅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좋다고
동거를 하고 애를 뭐 유산을 두 번 하고 근데 또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밥 차려오라고 그러고 잠이나 자자고 그러고 그럼 얘가 당연히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생겨 진짜. 아니 근데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근데 그 두 번이나 어떻게? 유산은 자연 유산으로 그냥 다 됐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너희 씨. 아니 저는 그때 진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반값도 못 샀고. 아니 얘가 집안 사정 어려운 거 알, 야 어려운 거 알겠는데 네. 그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지. 어찌 됐던 유산은 총 네 번을 했다고? 네. 첫째를 낳고 제가 둘째를 자궁의 임신으로 두 번을 보냈거든요. 아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거 같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달에 네가 살아? 야, 씨.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를 풀어주고 싶어 제가. 그래, 뭘 이제 풀어 이제 와서 많이 쌓여 지금 다 잘못했지. 그리고 얘가 여기 와서 왜 풀어 그걸? 막 네가 잘못한 걸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뭘 여기 와서 풀어주고 싶어서 여기로 와? 보통은 되게 조심하고 조심하게 더...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하고 이러는 넌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넌 뭔데? 넌 정체가 뭐야? 거기다가 뭐 유산을 두 번 한 어린 아내가 지금 막달이야. 그러면 그래. 네가 아무리 힘들어 죽겠어도 밥 차려 먹고 치우고 다 네가 해야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자리만 요구한. 얘기 들어보면은 은희 입장에서 힘들지. 아니 서럽지. 형 만삭인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밥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잠자리 요구하고 됐다 난 피곤하다 이러고 자고. 야 그게 뭐야? 그거는 너의 씨 큰일 날 행동이야. 아, 근데 지금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다음을 털어.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요.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요. 집을 왜 나가 니가? 이게 말이 안 통하면은 저는 이제 담배를 풀어 나가다가 하조 시키고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 아, 아예 나가는 게 아니라 외박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외박을 하고 와요. 아니요 외박을 하고 와요. 아예 한 번씩 나 저는 나가보면 이제 열받아서 나가거든요. 자고도 어디 가서 자고 와? 모텔이나 그런 데 자고 들어오고 아예 외박을 하고 들어. 아이고 얘라 이씨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내 달래주고 욕받이가 돼주고 그래야지. 너 지금 돈은 잘 벌어? 열심히 벌고 있지? 한 달에 300 정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 그 돈 네가 다 관리하니? 아니요 저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바도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어디서 썼냐? 돈 어디서 썼냐? 왜 썼냐? 내역서, 가계부 이런 거 다 요구하고 제가 막달 때 가계부도 썼거든요. 그럼 네가 관리해. 왜 스트레스 줄 거면. 얘가 허투루 무슨 뭐 얘가 무슨 사치를 뭐 돈을 한 3천씩 벌어주면서 돈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 네 맞아요. 뭘 어디다 써 어디다 써 니네 먹고 자고 저기 뭐야 살림하는데 썼겠지. 그런 거 쓸데가리 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가 그런 재미도 있어야 돼. 남편이 벌어온 돈 관리하면서. 얘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재미가 사니? 하나도 없잖아. 야 너야 그냥 일하러 나간다면서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가끔 소주라도 한 잔 먹으면 넌 스트레스가 해소돼. 아내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너 하나만 그냥 바라기야. 그럼 그럼 오빠한테 좀 스트레스도 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게 이 기다고들한테 짜증내. 자자. 애씨 이러고 자고 자. 자자. 이 기다고들한테 짜증내. 자자. 애씨 이러고 자고 자. 자자. 여기서 앉아. 씨 밖에 나서 자고 올래. 맞아. 야 그거 안 돼, 재훈아.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이 느껴서 여기 온 건 너무 잘했어. 네, 반성하는 너무 차원에서. 미안해갖고 한번. 너 은희 아직도 많이 사랑하니? 네 많이 사랑하죠. 근데 표현을 잘못해요. 진짜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럼 좀 잘해줘. 얘 얼마나 이게 안 됐니? 너 하나만 보고 말이야.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뭐 유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친구들은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맨날 집에서 이 남자만 기다리고 어? 그랬으면 보통 애들은 됐다라고 그러고 그냥 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도 5년 가까이를 얘 옆에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이 살아왔다라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많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얘기해봐. 풀어주려고 많이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놀러서 대형기 그러거든요.
너 네가 봤을 땐 얘가 뭐 요즘 잘해? 요즘은 제가 밥을 하면 이제 뒷정리도 하고 또 이제 주말마다 이제 애기 데리고 나가주고. 애기 몇 살이야? 네 살이요. 딸이 아들이야? 딸이에요. 아유 예쁘다. 그러고 애기랑 이제 갔다 오면 놀아주고 그래요. 네? 네. 당연한 건데 너, 사실은 너한테 잘하는 거 같아? 네가 봤을 때? 아유 옛날보다는 그때보다는 조금 지금이 나아서 조금 낫대잖아. 안 돼. 더 낮아야 돼, 재훈아. 너 진짜 정신 차려, 너. 너 그리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네가 소개팅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를 동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직도 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을 네가 가슴 아프게 하면 너 그거 진짜 나쁜 놈이야. 알아? 네. 너 그리고 유산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애가 낳고 싶겠냐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이를 지금 낳아서 4살까지 됐잖아.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아내한테 해줘도 그리고 이제 딸이 이 다음에 커서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 얘기는 듣고 들어야지. 아니요. 들어야지. 아니요. 아, 그런 얘기는 들어야지. 근데 이거 봐, 너도 아니잖아. 네. 그런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가 큰 돈이 생기거나 어떤 행운이 오길 바라지. 네. 그지? 네. 그러려면 네 와이프랑 애기한테 잘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이. 야, 와이프한테도 막 하고 애기한테도 뭐 잘 안 해주고 이러고 뭐 집은 맨날 그냥 개판이고 막 그냥 싸우고 이런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 네. 가정이 화목해야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뭐가 돼.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은희도 아내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한 네. 것들을 네. 이렇게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변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 네. 그치? 네. 그런 부분도 남편도 인정해주고 네. 이렇게 예쁜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 둘이 손잡아. 둘이 손잡고 네. 양손 이렇게 앞으로 근데 이게 쑥스러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한번 밝혀봐. 보고 눈 보고. 아니 제가 이 진짜 못하니. 해라고. 그러면 못하는 게 어딨어 어디가. 해. 아니 형 쳐요 맨디 형. 아이 거 진짜. 아이 거 진짜. 싸워도 좀 내가 사과 많이 할게. 얼굴 보는데 많이 무뚝뚝 하지 마. 좀 사랑한다 말 많이 해줄게. 사랑한다. 응. 나도 사랑해. 그래, 그래. 아, 좋아. 자 이거 네가 변해야 되니까 네가 뽑아. 자 보자. 아우 이거 가라. 왜? 아우 이거 가라. 왜? 이불킥 하는 거야, 네 하는 행동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그때 왜 도대체 그렇게 그랬을까 하고 이불킥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후회하면서 잠 못 자는 거야. 알았지? 지금 잘하자고, 알았지?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해줘.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래. 행복해.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잘 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차피 재벌을 했을 때부터 저는 마음을 각오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방송하고 살 것 같아요. 저는. 표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무뚝뚝한 게 옛날에 없었던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들어 해볼 것 같아요. 말투나. 그래도 변하려는 노력이 더 보이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해볼 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많이 듣고 갑니다.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Joy.